지역 언론사들과 함께 더 지역적이고 더 깊이 있는 소식을 전하는 신문브리핑 풀뿌리 언론 K 시간입니다. 언론사별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남신문입니다. 친환경 실천 좋아요, 위생 문제는 글쎄요 라는 제목인데요. 창원시의 공유컵인 돌돌컵을 기자가 직접 사용해보고 작성한 기사입니다. 창원시 공유컵인 돌돌컵은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제작이 돼서 환경 호르몬 걱정 없이 쓸 수가 있고 또 한 달 평균 2,800개 이상의 일회용컵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돌돌컵을 반납하기 위해서는 음료를 구매한 카페에 가거나 이렇게 시청에 마련된 반납함까지 가야 하는 불편이 있어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기사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주간 함양인데요. 도시와 시골, 로컬과 청년을 잇는 소통 공간이라고 제목을 뽑았습니다. 청년 레지던스 플랫폼 서하다움에서 지역 청년을 주제로 모임을 열었다는 내용인데요. 함양으로 귀농을 한 한 청년 농부는 지역에서 청년의 삶이 만족스럽다. 또 촌사리 캠프에 참가 중인 한 청년은 생각한 것보다 다양한 기회가 있을 것 같다는 등 청년과 시골의 삶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특히 청년 레지던스 플랫폼인 서하다움은 도시와 농촌, 또 청년과 지역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소통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거제 신문 보겠습니다. 거제 방하리 고분군 방치 훼손 심각이라는 제목입니다. 고대 거제 지역 지방 세력을 규명할 자료로 평가되고 있는 거제 방하리 고분군이 시굴 조사 뒤 이렇게 임시로 덮어놓은 가림막이 삭는 등 발굴 현장 대부분이 훼손돼 있다는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거제시는 해당 문화재터가 사유지여서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는데요. 신문은 경상남도 지정문화재가 방치되고 또 훼손되고 있는 데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끝으로 경남도민일보 보겠습니다. 시민 위한 공원 만든다며 공기정화 도시숲 파괴라는 제목인데요. 민간 특례로 개발하는 공원 가운데 하나인 창원 대산공원 조성공사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벌목으로 나무가 잘려나간 모습과 함께 인근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취재한 경남도민일보 김다솜 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다솜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 대산공원 인근 주민들은 벌목에 대해서 어떤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까? 네, 현장은 벌목 작업이 이미 많이 진행돼서 언덕 절반이 드러난 상태입니다. 원래 이 자리는 소나무로 우거진 숲길이었다고 하는데요. 이곳을 찾는 주민들은 나무를 보기 위해서 오는데 사라지면 어떡하냐고 토로했습니다. 한 주민은 벌목 작업이 진행되지 않은 구간으로 돌아서 산책한다고도 했습니다. 창원시와 시공사는 어떤 입장인가요? 창원시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함이라고 민간 특례 사업의 취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시공사인 삼정기업은 벌목 작업을 하는 대신 장애인도 지나다닐 수 있게끔 산책로를 확장하고 전망대와 공연장 등 편의시설도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대산공원 말고도 창원에는 사화공원도 민간 특례 방식으로 개발이 되는데요. 도시숲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도 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공원을 조성하면 창원 시민 1인당 생활권 도시숲이 줄 거란 예측도 나옵니다. 이 일대를 보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거의 유일한 숲길이라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도시숲은 도심 열섬 현상을 막고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환경적 피해도 예상됩니다. 네, 일몰제 대상이 된 공원도 개발을 하면서 동시에 또 도시숲도 보존할 수 있는 묘책은 없을까요? 삼정기업에서는 일부 나무를 옮겨 심겠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나무 이식 과정에서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필요 이상으로 나무나 숲을 없애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공원을 조성하는 만큼 그 공원 안에서의 개발도 조심해야 합니다. 네, 경남도민일보 김다솜 기자였습니다. 신문 브리핑 풀뿌리 언론 K 마칩니다.